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5x3 바꿔주시고 화면은 10대 16. 우선은 맵이 위에서 아래로 움직임, 이거 먼저 해볼게요. 맵이 움직이려면 맵이 필요하겠죠. 여러분의 피스캔 도트 찍으신 거좀 정리해 주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뭐안 하셔도 상관없긴 하지만. 신 우선 폴더를 하나 생성할게요. 폴더 이름은 스프라이트. 이미지를 가져오는 것들을 여기다 넣을 겁니다. 맵을 넣을 거고요. 저는 맵이 딱히 뭐가 움직이거나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 그대로 인스펙터 창에 넣어주고, 인스펙터 창에 하이어키 창에 넣어주고 리셋을 한 다음에 카메라의 크기에 맞춰서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움직이는데 한 1.3? 1.3 하면 될것 같아요. 저는 구체적인 수치를 넣지는 않아요. 왜냐면 눈으로 보고 그냥 얼추 맞으면은 차이를 못 느끼거든요. 맵을 이제 움직일 건데 이게 되게 맵이 위에서 아래로 움직임은 조금 애매하다. 어떻게? 왜냐면 우리는 맵을 무한대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걸 어떻게 구현을 할까? 제 생각을 하다가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맵을 두 개를 만든 다음에 좀 비뚤었지만 이게 저희가 보고 있는 카메라의 위치예요. 정중앙 0.0,0이에요. 여기는 이첫 번째 그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은 완전히 내려오면은 이게 기본 화면. 아 너무 헷갈렸는데 이게 네모가 완전히 끝단에서 위에서 두 개가 동시에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 친구가 아래에 있는 친구가 위로 올라갈 거예요. 어떻게 올라갈 것이냐? 이 친구의 포지션을 받아서 타겟 포지션이라고 할게요. 거기에다가 이 맵의 길이만큼 더해주는 거예요. 맵이 뭐 8이면은 8.0F 더해주면은 이 위에 있는 그림의 기준에서 얘가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좀 잘리지만 위로 가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반복을 하려고 하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위에 붙은 다음에 다음 회차는 이 아래에 있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똑같아요. 이게 2번이 이제 아래로 내려갔을 때 1번이 정중앙에 오게 되고 2번은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되고 그럼 서로의 위치 값에다가 이 맵의 길이만큼 더해주면 돼요. 어느 때이첫 번째 맵이 완전히 화면 밖으로 이탈을 했을 때그 이탈했을 때 Y 좌표가 있겠죠. 트랜스폼 Y 좌표가 있을 거고 그 맵의 길이에 대한 그런 좌표를 넣으면 됩니다. 너무 조잡하게 그려서 좀 죄송한데 코드로 보여드리면 이해하기가 확실히 편할 거예요. 네. 크리에이트 폴더 이름은 웹스크롤러 스크롤러 5R인가? 스크롤러 제가 방금 설명한 대로 할 거면은 업데이트 문안에 이 화면이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걸 봐야겠죠. 내려간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거를 조금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친구는 맵 01. 친구는 맵 01. 01을 위에다가 올릴 겁니다. 쭉 가보시면 인스펙터 창 우편 보시면은 아 10이면 딱 되겠네. 중간에 끊어졌나? 안 끊어졌죠? 그러면은 있어. 업데이트 문항에서 transform.position 나는 위치를 바꿀 거예요. 스크립트가 들어간 그 맵에 대해서 위치를 바꾸는데 아래로 내려가야겠죠? 누구부터 내려 누구는 필요 없지. 그 다음은 하나의 메서드이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갈 것이야.
움직임에 대해서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로드스피드 넣어주시고 로드스피드를 인스펙터 창에서 나는 설정을 하고 싶어 프라이빗스 값 진체로 시리얼라이즈 필드 넣어주고 플러트 로드스피드 그리고 이거 저희가 2D 환경인데 왜 벡터 3를 사용을 하냐 이거는 얘가 이게 일단 넣어볼게요 2로 넣으면은 연산자가 뭐가 돼요 얘는 벡터 3의 값인데 얘는 벡터 2의 값이야 그럼 나머지 2면은 x y만 있을 것이고 아왜 이렇게 됐어 x 어쨌든 x y만 있을 것이고 z에 대한 인수가 없으니까 서로 더했을 때또 인수가 매치되지 않는데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친구를 벡터 2로 전환을 하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저희는 z축에 대해서 설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0으로 계속 잡아두면은 평면에서 움직이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3라고 적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쭉 내려가는데 만약에 custom.position의 i값이 길이보다 작을 때 하니까 약간 체감이 안 되는데 그냥 쭉 잡아 당겨서 보시면 돼요 내가 얘를 i로 쭉 내려왔을 때 여기죠 딱이 순간에 딱 마이너스 10인 순간에 이 얘가 아 얘도 같이 내려가는구나 친구다 둘다 마이너스 10으로 내려갔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쭉 내려갔을 때 이때 이 친구가 여기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이클이 지나가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냥 마이너스 10이라고 적어둘게요 여기다가 변수로 뭐 스크롤 포인트 선언을 해도 상관이 없긴 한데 저는 변수는 말 그대로 변하는 수잖아요 저희가 임의로 조정을 하고 싶을 때그 변수를 조정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어차피 이 맵은 한번 설정하면 건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숫자를 넣겠습니다 포지션 했을 때 생성점포지션은 우리는 넥스트 맵이라고 할까요? 타겟이라고 할게요. 타겟이라고 설명했으니까. 당연하게. 네, 움직이고, 그거보다 10만큼 더 위에 있는 곳으로 움직일 거야. 됐죠? 역시 게임 오브젝트 말고 트랜스폼 점프 트랜스폼으로 잡아야겠다 트랜스폼 트랜스폼 타겟 역시 인스펙트 창에서 불러올 거야 타겟 점 포지션 3 타겟 좀 포지션하면 안 되나? 벡터 3로 해야 돼? 인트 형식의 벡터 3. 밑방향 그래서 10을 곱하는 거지 이게 방금 했었냐면은 얘도 벡터 3고 얘도 벡터 3인데 얘는 왜 혼자 10이냐? 우리는 밑방향에 대해서 10만큼의 벡터 3를 잡아주면 되겠죠 눈 지워주시고 저장해 주시고 친구들한테 스프로 넣어주시고 타겟은 서로 다른 친구한테 넣어주면 되겠죠 모브 스피드랑 2로 잡아줄까요? 맵이 친구한테는 다른 친구로 넣어주고 똑같이 근데 똑같이 움직여야 돼이 스피드가 다르면은 서로 엇갈리겠죠 한 친구가 막 앞으로 앞질러 나간 다음에 빈칸이 생기니까 그러면은 내려오는데 이 친구가 아래로 내려갔을 때 돌아가고 그 다음 친구가 아래로 내려갔을 때또 돌아가고 이렇게 구현이 된 겁니다 다시 우리가 뭐 하는지 알기 위해서 첫 번째 거 완성을 했으니까 체크해주고
이거는 약간 세팅의 영역이라서 이렇게 따로 이제 꺽쇠 모양으로 잡아뒀는데, 프로젝트의 움직임을, 아, 프로젝트의 오브젝트의 움직임을 제한해줄 스테이지 데이터를 만들어라. 왜냐면 우리 앞으로 이걸 사용해가지고 오브젝트를 계속 파괴할 거니까. 계속 이렇게 생성이 되면은 프로그램에 과부하가 생겨요. 그래서 생성시키는 거고, 오브젝트의 움직임을 인스펙터 창에서 손쉽게 해결해줄 부분. 먼저 첫 번째 것부터 하겠습니다. 스테이지 데이터. 크리에이트 스크립트 스테이지. 지워주시고. 여기서 약간 좀 새로운 거를 보았는데, 저희는 create, SM 메뉴. 이거를 지정을 해주면은, 읽어볼까요, 한번? Marker Scriptable Object. Derive Type to be Automatically Listed. 아무튼 여기서 우클릭해가지고 create를 누르면은, 이 메뉴와 창 안에 띄워주는 것을 우리는 만들 것이다. 스크립트를 통해서. 근데 이 mono behavior는 Unity 엔진 안에서 어떤 뭘 이렇게 봐서 모르겠네. 유니티 엔진 안에 있는 클래스입니다. 근데 이거 대신 우리는 스크립터블 오브젝트, 스크립터블 오브젝트, 오브젝트 맞나? 스크립터블이었나? 오브젝트 맞나 보네. 오브젝트로 바꿔주시고, 네. 역시 인스펙터 창에서 이걸 조절할 수 있게 해야 되니까 시리얼라이즈 필드. 100% 잡으면 되겠죠? 또 하나만 잡아주면은, limit, max, limit, 아, minimum부터 할게요. minimum, limit, maximum. 잡아주시고, 이 친구를 계속 바깥에서 이제 받아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property라는 것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public, vector2, vector, 대문자로 구분해 주시고, 우리는 이 친구 안에 이 친구를 이 친구의 값을 가져올 것이다. 됐죠? 아, 파프살표가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은 이 값을 얘한테 넣어주는 게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 얘는 얘를 가리킨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만약에 불러오고 싶을 때, 이제 뭐 스테이지 데이터, 뭐 스테이지 데이터랑 이름 바꾸기 설정해 주시고, 앞에서 이걸 쓴 다음에, 스테이지 데이터 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 주시면은 이 값을 받아올 수 있어요. 결국 이 프로퍼티라는 건 뭐냐? 이해하시면 조금 편해요. 저희 사용자 지정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 많이 썼죠. void, lift. 조금 더 사용하겠지만.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여기서 우리는 lift, minimum을 할 건데, lift minimum은 이 값을 받을 것이다. 이거랑 사실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함수라는 건그 안에 무슨 메서드고 뭐가 많이 들어가겠지만은 우리는 굳이 변수 하나를 이용을 할 것인데 이렇게까지 설정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이 프로퍼티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한 가지 또 좋은 점은 우리는 프라이빗이에요. 이 값은 프라이빗이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프라이빗 값을 통해서 이 값들을 보호하고 싶고 외부에서 뭔가 뭐 해킹을 하든가 그거에 대한 보호를 하면 동시에 이 값을 외부에서 채용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프로퍼티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좀더 이해가 됐길 바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설정을 하면 create 스테이지 데이터가 뜨죠. 생성해 줍시다. 스테이지 데이터. 스테이지 데이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스테이지가 어느 정도의 크기를 범위를 가지고 있는지 제한해주는 거라고 저희가 기능, 방금 이제 배모장에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정확히 X가 얼마 정도 되는지, Y는 저희가 10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10 맞나? 10이었죠? 그러면 Y는 일단 잡아주죠. 최대가, 여기 이 길이가 10이니까 위에는 5일 테고, 아래는 마이너스 5일 테고, minimum 한번 봐볼게요. 오른쪽으로 쭉 당겼을 때 6이네요, 6.
그러면은 이 오른쪽 절반은 3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겠죠? 마이너스. 좋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의 움직임을 인스펙터 창에 통해서 쉽게 제어해 준 무브먼트를 생성하라. 저희 많이 해봤죠, 이것도. 무브먼트. 지워주시고. 무브먼트는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뭔가, 뭐라고 하지, 이거를? 등가속 운동? 평행 운동, 평형 운동. 네, 그거를 설정하기 때문에 그냥 트랜스폼 포지션 변화가 없는 운동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방금도 썼죠. 트랜스폼 포지션 뉴 벡터 3. 근데 여기에는 아니지, 디렉션을 잡읍시다. 새로운 변수를 사용해서 무브 디렉션 라는 걸 사용할 건데, 거기에다가 타임점 델타, 타임점 델타 타임이 있어야지 어떤 컴퓨터이든 간에 똑같은 속도로 움직입니다. 프레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리브 스피드 이거는 해줄게요. 시리얼라이즈 필드를 통해서 우리는 이걸 잡아줄 거야. 지금은 소수 수요. 그리고 방향도 잡아주도록 할 거야. 스케줄 디렉션. 디렉션. 그리고 이게 하나 또 선언을 했던 것 같은데. 무브 툴을 잡고 디렉 스케줄 디렉션. 무브 이 디렉션을 외부에서 받은 다음에 이 무브 디렉션 안에 넣어줄 거다. 이거를 왜 선언을 했냐? 파블릭으로 바꿔야겠죠. 내가 방향을 스크립트 안에 여기다 넣고 싶어. 그럼 이 넣은 값을 이 무브 디렉션 안에 넣으면은 얘가 바뀌기 때문에 방향을 조금 구체적으로 그 스크립트를 통해서 이제 잡아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사용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은 뭐 있고 없고 차이는 없어요. 이게 넣어줄게요. 작성이 됐고 무브먼트가 잘 작동하는지 한번 실험해 볼게요. 큐브 하나 넣어주시고 대충 큐브를 리셋 해주시고 어둡냐? 무브먼트 일로 Y축 1방향으로 일로 움직이면 위로 올라가겠죠? 올라가고 뭐 1에 1이면은 1이면은 대각선으로 가 있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자주 쓸 거는 y가 1일 때랑 y가 마이너스 1일 때예요. 그럼 아래로 내려가겠죠. 큐브 날리고 셋다 작성을 완료했으니까 0번은 다 했네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능 구현을 할 건데, 저기 일정 주기마다 랜덤으로 X축을 갇힌 채 행동. 이거 꽤 많이 했었어요. 저희 큐브 생성을 하든가 하는 것과 뭐, 공 생성인가? 발판 생성인가?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는 건 무브먼트를 저희가 생성한 걸 넣어주면 되고, 프리팹 안에. 그럼 스크립트로 이제 인스턴시에이트 만들어주고 거기 안에 좌표 값을 랜덤 렌즈로 잡아가지고 X축의 좌표를 랜덤 렌즈로 잡아주고 그 함수를 이제 스타트 코루틴으로 잡아서 스타트 코루틴 마지막에 일들 일단 요 일단 널이 아니죠 요 웨이포 세컨드 말 그대로 이만큼 기다린다 웨이포 세컨드가 몇 초만큼 기다린다 했는데 여기서 뭐 잡아주면 되겠지 3초마다 함수를 실행하고 싶다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일정 주기가 스타트 코루틴 말고 저희 항상 사실 하나 더 배운 게이 타임점 델타
타임으로 잡아준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이거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더 커런트는 타임점 델타 타임인데, 와, 퍼센트 와일 퍼센트 1보다 작을 경우 이 함수가 1년의 함수가 진행된다. 위에는 퍼센트가 0이었고요. 커런트도 0이었고 여기가 안에 들어가 있구나. 이 친구 이러면 주기가 1인 함수라 주기가 1인 함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현재 스타트코르튼이 훨씬 깔끔하죠. 저거는 약간 뭔가 1초 내에 다양한은 아니고 좀 구체적인 뭔가를 하고 싶을 때좀 짧은 시간 안에 조금 구체적인 뭔가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거고 저희는 단순히 오브젝트만 생성하면 되기 때문에 스타트 코루틴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페이지에 있다. 이름은 에너미 스피너. 그리고 이 에너미 스피너는 저희가 에너미를 프리파가 시키고 그것을 이제 거기다 넣으면은 에너미 스포너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따로 하나 만들어줘야 돼. 하이아키 창 안에 있는 빈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에너미 스포너를 새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건 사실 상관은 없는데 보기 싫으니까 리셋 한번 해주고 에너미 스포너 넣어주시고 에너미 스포너 창 스크립트를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기 전에 그냥 에너미 프리팩도 넣어버리죠 그냥. 저는 이거 넣겠습니다. 넣을 때 디플 픽셀 퍼 유닛 하나의 유닛에 얼마나 픽셀을 넣었냐. 저희가 작성을 할때 저는 70을 잡고 있거든요. 70 곱하기 70. 근데 굳이 막 크게 영향은 안 가는 것 같아요. 작게 잡으면 문제가 생기겠지만은 크게 잡아도 어차피 스프라이트 에디터로 잘라버리면은 큰 문제가 안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블라이 해주시고 베인과 오토매틱으로 한번 슬라이스 해서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만약에 본인이 그린 그림이 여기가 이제 잘려져 있다 하면은 얘가 오토매틱을 사용을 했을 때 잘린 것까지 인식을 해가지고 새로운 그림을 이제 생성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그리드 바이 셀 카운트를 해가지고 2 곱하기 2 해서 잘라주는 게 좋긴 하지만은 지금은 저희가 저는 끊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오토매틱을 한 다음에 어플라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강사님은 하이어키에 넣어가지고 바로 생성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애니메이션이 작동이 안 되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니고 그렇게 한 다음에 애니메이션 컨트롤러로 잡아줄 수는 있거든요. 애니메이터로. 컨트롤러 저희 애니메이션 연결하는 그 창이 있었죠. 그걸로 새로 지정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저희는 유진호 강사님 알려주신 대로 그냥 여기다 딱 끌어놓으면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 아이들 모션이잖아요. 막 죽는 모션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끌어놓으면 안 되지만은 저희가 아이들 모션 시작하자마자 저희가 생성해야 되는 어떤 그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바로 끌어다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잡아주시고 너무 작은 것 같거든요. 저는 2로 잡아줄게요. 너무 큰가? 1점. 하고 에너미 이름 깔끔하게 해주고 이 친구를 생성을 할 거고 실행을 해보면 까딱까딱 하는 걸볼수 있어요. 지금 4프레임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까딱까딱 움직이죠. 애니메이션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 해주시고 에너미 넣어주시고 자,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봅시다.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는데 보고할게요. 저기 일정 주기 스타트 코루틴 업데이트만에 들어가면은 매 프레임마다 호출되기 때문에 스타트 코루틴 여기다 생성할게요. 그러면 스폰 이름 뭐지? 이름이 I, 뮤레이터로 스폰 에너지를 막 작성을 해주시고
이거 빨간 줄 보기 싫으면은 일드 리턴 그리고 제가 웨이트 폴 세컨스로 잡아줘야 된다고 했어요. 주기를 스폰 하이를 따로 변수를 설정을 해서 제가 인스펙터 창에서 몇초 간격만큼 생성됐는지 계속 실험을 해보는 게 좋기 때문에 시리얼라이즈 필드 선언해 주시고 생성을 먼저 저는 만들거든요. 인스탠시에이트 생성한 다음에 좌표로 잡는 게좀 뭔가 생각하기 편하다고 생각할 텐데 그다음이 필백 이름이죠. 다 식별자 필백 트랜스폼 전 페이지 뉴백 3 이거를 뉴를 안 쓰게 되면은 벡터 3를 여기서 선언을 하고 포지션 포지션 레너미 한 다음에 이 친구를 여기다 넣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거 귀찮으니까 저는 그냥 뉴 벡터 새로운 인스턴스를 상상을 하고 그 값을 x, y, z 뭐 0으로 잡고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다음에 포탄 레언 점 아이덴티티 자기 본면에 회전 방향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생성을 한다. 그다음에 필팩 잡아주시고 필팩 창으로 필프 창이나 인스펙터 창으로 끌어와서 그걸 읽어야 되니까 게임 오브젝트 생성되는 친구네 게임 오브젝트 XY 잡아주면 되겠죠. 나는 선언을 먼저 해야 됩니다. 빨려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 만약에 플로트 X 한 다음에 연산을 넣어주면은 안 된다고 하네요. 안 된다고 합니다. 지워볼까요? 할당되지 않은 뭐 이렇게 선언 일단 무조건 연산 전에 선언을 하는 게 좋아요. 선언한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는 없애주고 X의 값은 랜덤 값이라고 했습니다. 랜덤 점 엔지가 범위죠. 범위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숫자로 넣어도 되긴 하지만은 저희가 이거 지워주고 스테이지 데이터로 잡아줬잖아요, 범위를. 이거를 읽어오면 됩니다. 읽어오려면은, 일단 먼저 쓸게요. 아니야, 먼저 지정해준 게 낫겠다. 스테이지 데이터 클래스 형에 이름 비슷하게 해주시고, 소문자, 대소문자 구분하고, 변수는 인스펙터 창에 가져올 거니까 해서 이 값을 불러오는 게 아니라 이 값을 불러와야 돼요. 이 값은 프리베이트여가지고 프라이빗이여가지고 프라이빗이여가지고 못 읽어올 거예요. 보호 수준 모식이 뜰 거예요. 해볼까요 한번? 궁금하니까 미니 x 자동으로 바꿔주네. 만약에 소문자로 쓰시면은 강제로 쓰시면은 보호 수준 때문에 접근할 수 없다라고 뜰 겁니다. 그리고 y가 아니죠 x. X가 들어갈 것이고 Y축은 Y축 역시 위에서 아 이거 보스 아직 설명 잘안 했는데 이 적들은 이 화면 바깥에서 생성된 다음에 무브트 스크립트를 붙여줘서 위에서 아래로 생성되는 바깥에서 자연스럽게 안으로 외반으로 들어오는 그런 장면을 구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데이터 리미트 X.Y 제일 윗끝단이죠. 윗끝단에서 그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1.0 1.0이랑 1 써도 상관없어요. 에 대한 좌표 y축에서 생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스타트 문은 한번 쓴다 그랬죠. 스타트 코루틴 한번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를 while true로 문을 사용을 해서 항상 true는 항상 참이니까 계속 무한 반복해주는 프로틴을 생성을 시켜줄 거예요. 됐죠? 빼본 거 없지. 일단은 저장을 하고 에너지 스포너 에너지 필름 넣어주시고 스테이지 데이터 넣어주시고 치면은
값이 제대로 안 들어갔니? 아, 영역분은. 아, 이쯤만 한 번씩 해상하게 하죠. 이쯤만. 그리고 CDP에 에너미한테 무브트를 넣어줘야 되는데 자 잊어버려서 이 무브트 넣어주시고 무브트는 예약 시전 마이너스 아래로 내려가야 되니까 스피드는 한 맵이랑 비슷하게 움직이게 하죠. 똑같이 2초마다 이제 화면 바깥에서 생성이 되고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볼수 있으십니다. 여기까지가 에너미 스폰이었고요. 영상을 끊을까? 예쁜 앤님 계속 할게요. 네. 아, 그리고 여기에 적에게 플레이어가 닿을 때 데미지를 입음. 이것은 지금 당장 구현하기가 어려워요. 일단 플레이어가 없고, 닿을 시 데미지가 몇 데미지인 것도 중요하고, 플레이어가 체력이 얼마 있는지도 따로 설정을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5번이 끝나고 바로 구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스킵을 하고 플레이어는 XY축으로 움직이기 가능하며 이제 뭐 발사할 수 있다. 그런데 또 맵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하고 한번 영상 한번 끊을게요. 플레이어가 있어야겠죠, 일단. 이딜. 2를 내올 건데, 2는 여러 프레임 아이들이 있으니까, 포인트. 아, 이 필터 모드가 이 밑에 두 개를 사용을 하면 약간 흐릿하게 보인대요. 네, 검색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엄청 높은 품질의 사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필터가 따로 필요가 없고 컴프레션도 굳이 컴프레션이 압축이니까 압축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것 같아요. 슬라이스 잘 되네요. 레이어 이렇게 와주시면 역시 애니메이션이 생성됩니다. 플레이 또 잡아줄게요. 플레이어는 따로 프리팹을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 게임에 플레이어가 뭔가 사라졌다 생성되는 건 없어요. 플레이어가 죽으면 바로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따로 잡아주실 필요는 없고 리셋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안 보이는데 워더인 레이디어 1로 잡아주시면 화면 위로 올라옵니다. 0이 제일 아래에 있는 층이고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카메라 쪽으로 가까워지는 그 층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플레이어 너무 작으니까 조금 켜줄게요. 키워주고 지는 마이너스 4로 잠깐 잡아도 될것 같아요. 오케이. 스크립트를 따줍시다. 시작. 플레이어 업그레이드. 역시 플레이어 컨트롤 더뭐 움직이는 거니까 트랜스폼 점 포지션. 이쪽만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저희가 뭉칠 때 이거 말고 사실 그 전에 애드 포스라는 것도 배웠어요. 여기 리지드 바디에 대한 변수 집어넣고 애드 포스라고 정원하는데 이거 차이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건 힘을 가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힘을 가해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힘을 가하면은 그만큼 가속도가 생기고 그래서 얘가 관성이 적용돼가지고 약간 뻑뻑하게 움직여요. 근데 자연 물리 현상에 되게 가까운 친구고, 이 친구는 그냥 말 그대로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쵸. 필요 없으니까 지워줘. 트랜스폼 포지션. 역시, 뉴, 에퍼. 잡아주고, Y 잡아주고, Z 연구. 거기 타임. 점 델타 여기 무브 스피드 아 이거 무브트로 잡 플롯 X 잡아줄 치면 그냥 바로 넣어도 될것 같은데 연산을 한게 아니야 겟 연산인데
여기 새로 해야 되고. 엑스에 저희 엄청 많이 했죠? 인풋 점 get 엑시스 horizon 와이는 버티컬 무브 스피드 선언해 주시고 인스펙터 창을 통해서 잡아주길 원하니까 그래서 조절을 하면서 이제 봐야죠. 그러면은 뭐 움직이긴 할 거예요. 일단 넣어볼까요? 어디 무브 스피드 이거 잡을까? 너무 빠른가? 움직이죠? 오는 나쁘지 않은데? 오 정도? 레어 움직이는 구현을 했고 그 다음에 힘을 쏘는 것을 잡을 건데 근데 이 부분을 써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좀더 정교한 뭔가 제어? 여기에서 스타트 코루틴 문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스타트 맞나? 아니지. 키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if 먼저 사용을 해야지. if input from get key down 키보드 스페이스 키보드 점 스페이스인가? 뭐 헷갈리는데? 이게 아마 함수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키코드가 이렇게 쓰면은 된다. 저 get key down, 뭐 get key 마우스 할때 여기가 이제 가로 열어놓고 0 이렇게 막1 이렇게 썼으니까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맞겠죠. 스페이스를 그냥 자동 인식하긴 하죠. 근데 저희가 스크립트를 보면은 그냥 따로 선언을 한번 더 했어요. 키 코드라는 데이터형을 가진 이름은 키 코드 어택이었나? 어택이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키 코드 거기에는 키 코드 점 스페이스 넣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인스펙터 창에 이거를 바꿔줄 수 있는 창이 하나 뜨거든요. 저희 게임에서 설정 들어가지고 키 바꾸는 설정이잖아요. 약간 그런 걸좀 구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같이 폭탄도 던져야 되니까. 폭탄 나중에 던질까요? 지금 할까? 지금 하자. 어차피 나중에 바꾸긴 해야 될 거예요, 아마. 키코드. 저는 레프트 컨트롤로 할 겁니다. 원래는 뭘로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요. 여러분이 원하는 키를 설정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스페이스를 했을 때, 하트, 로보틱. 이름은 파이어. 스타트 파이어, 스타트 있었으니까, 스타트 파이어. 설정을 바로 해줄게요. 이뉴머레이터. 스타트 파이어. 제가 왜이 if문을 업데이트 문 안에 넣어야 된다고 말했냐면은 항상 이 키가 눌려 있는지 안 눌려 있는지 매 프레임마다 이제 식별을 해야지 즉각 반응하기 때문에 여기 안에 넣은 거고 스타트 코르트는 딱한번 생성이 되겠지만 while true로 잡아주면은 무한 루프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true를 생성을 하고 역시 인스턴시에이터 총알을 생성을 시키죠. 프로젝탈 스페셜한 뜻이에요. 변수니까 숨기 언더바 프리펙 언더바는 그냥 이름 좀 구별하기 편하게 약간 띄어쓰기 느낌으로 잡은 거고 트랜스폼 어디서 생성이 되어야 돼요. 트랜스폼 어디서 생성이 되어야 돼요. 플레이어 안에 들어있는 스크립트니까 트랜스폼 포지션 하면 플레이어 거고
플레이와 겹친 상태에서 나가는 것보다는 조금 머리 쪽에서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F3. 0. 업이면 딱한 칸이에요. 0, 0,1, 0,1,0이라고 써있죠. 다음에 버튼이요. 아이덴티티. 은연을 회전 방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아이덴티티. 프리셉 불러와야죠. 게임 오브젝트. 생성시킨 다음에 별 추가적으로 할게 있나? 아마 객키 다운하고 무한루프가 생성되니까 그 키보드를 뗐을 때 이거를 스탑해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else if input.getTop이라는 게 있죠. 손에서 키보드를 떼가지고 키보드가 그 눌린 상태에서 올라왔을 때 오케이, 점 스페이스 스탑 루틴 하면 되고, 제가 한두 달 알릴 거니까 똑같이 그대로 하나 새로 써줄게요. 게스 아 키코드 제가 변수를 이왕 써놓았는데 이걸 안쓸 이유가 없죠. 이거를 써야지 이거를 인스펙터 창에서 바꿨을 때 스페이스가 아닌 다른 키로 바꿨을 때 얘도 변환이 돼가지고 그것을 받아 와야 되는데 왜 빨간 창이 되니? 이 코드 어떻게 되면 저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키 코드 어택은 이미 키 코드 형태니까 필요가 없죠. 코드 방.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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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
에뉴머레이터 스트로다. 아, 이거 윌드 리턴 그거 없다. 윌드 리턴 라이프. 왜안 뜨지 근데? 이거 안 쓰면 뜨는데 보통. 프로젝타이가 아니라 밤이라고 할게요. 이거 아마 고 박사 그 유튜브 보면은 폭탄이 위로 막 날아가는 게 아니라 생성되는 순간 화면 정중앙에 갔다가 애니메이션이 적용되고 적을 전부 다 없애버려요. 그 메테오 포함해서 무슨 뭐 적이 쏘는 총알까지 다 없애거든요. 새로 나중에 또 설정을 하긴 해야 되지만은 지금 당장 뭐 새로운 나는 투자체를 발사하고 싶다라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하면은 바로 될 것이다. 제가 뭐 설명 안 해주셔도 하시는 분들 많겠지만은 지금 한번 언급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가능할 거다. 일단 한번 해볼까요? 트리펜 넣어주시고. 트리펜을 안 들고 왔구나. 프로젝탈. 플레이어 원이 쏘는 거를 쓸 거고요, 저는. 스프라이트. 플레이어 원이 쏘는 거. 그다음에 약간 손톱 모양 같은 거를 폭탄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아까 여기에다가 프로젝 아 이거 프리페파를 시켜야죠. 프리페파 시켜주시고 저는 어차피 모션이었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하이어키 창에 끌어드리겠습니다. 크기 맞나? 한번 볼까요? 크기를 좀 조절을 해야 되나? 오더인 레이어 이거 다 잡아주시고 총알은 괜찮은데 이게 약간 폭탄이 너무 작아 보이는데
4, 4라고 4면 깨지는데 잡아주시고 얘는 그대로 가져가고 프리펩 둘다 프리펩 파를 시켜줍시다. 지워주시고 그리고 얘네가 생성됐을 때 무브투 움직여야 되잖아요. 스크립트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위치를 좀 바꿔줄 수가 없네. 선택을 하고 스크립트에 무브먼트를 넣어줍시다. 둘다 똑같이 위로 올라가야 되고 위로 올라가야 되고 한 3, 5 너무 느린가? 5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플레이어 창에 혹시 프리펩 연결시켜주시고 프로젝트 내가 생성 주기로 안 잡았나? 아, 내 리터 러너 널이라고 했구나. 여기다가 you wait for seconds를 해야지 얘네가 좀 끊겨서 나올 거예요. 너무 이어져서 나와가지고 한 0.1로 잡아볼까요? 파이어 레이터 잡을까 그럼? 인스펙터 창에 조절할 수 있게. 그렇지. 파이어 파이어 레이트를 여기다 넣어줄게. 인스펙터 창에 뜰 거고 한 0.3초 간격으로 총알이 나가겠다. 잡아주시면은 너무 쨈쨈한데? 0.1초. 총알 간격이 중요한 게 저희가 이 에너미도 이제 체력이 구현되기 때문에 한 번에 막네 발이 다 박히면은 얘가 순식간에 죽어요. 그래가지고 조절을 잘할수 있게 인스펙터 창에 따로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플레이어 구현이고 여기까지 했죠. 일정 주기마다 경고창이 생성된 후 매트용 생성 여기까지 할게요. 일정 주기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했던 그런 거니까. 아, 그 전에 실행해서 보시면은 제가 이 프로젝타일이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이거를 마우스를 당겨서 보시면은 끝까지 날아가요. 진짜 생성된 상태에서 지구 끝까지 날아가기 때문에 되게 데이터를 많이 잡아먹는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화면 밖에 있으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저희가 이 스테이지 데이터라는 것으로 범위를 잡아줬고 그 범위 밖에 나간 게임 오브젝트는 전부 다 파괴시킬 수 있도록 설정을 한게 맞습니다. 하는 게 좋습니다. 밑에 보시면 엄청 많이 생성되죠. 다 데이터들이고, 다 프로그램의 과부하를 야기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다. 그래서 스크립트 하나 생성할 건데 자동으로 파괴할 수 있는 범위 밖으로 나가면 그거를 셀프 디스트로이어라고 저는 하겠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써 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셀프 디스트로이어. 자로 잡아주시고 항상 그 조건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업데이트 문화에 들어가겠죠. 만약에 이 스크립트 안에 스크립트가 들어간 물체가 트랜스폼 포지션이 범위 가져와야겠죠. 인스펙터 창을 통해서 가져와야 되니까 serializeField 클래스 이름 적어주시고 그에 대한 변수 설정해주시고 스테이지 데이터가 이거 대문자로 하겠습니다. 터미널 감을게. 데이터의 리미트 맥스가 그 미니멈부터 미니멈 맥스보다 작을 때 크거나 작을 때 또는 그거 이렇게 쓰면 안 되지. 크거나 transform.position 이게 x가 없어서 그래요. 그럼 x 하나의 수와 하나의 수를 비교를 해야 되니까 transform position 3에 해당되는 형태니까 똑같이 대응시켜줘야 합니다. 스테이지
이거 읽어. 스테이지 데이터 리미트 백스. 트랜스폼 포지션. 와이 축을 잡아줄게요. 이제는 와이 미니멈. 미니멈 최소 리미트 제한 미니멈 작은 값 최소 값이죠. 와이 최소 값보다 작아지는 게 화면 바뀌고 최대 값보다 큰게 화면 바뀌죠. 네, 여러분 이렇게 잡으면은 일단 완성시킬게요. 됐니? 이렇게 잡으면은 문제가 하나 생겨요. 화면 밖에 이제 범위를 다 지정을 해줬는데 저희가 NME가 생성되는 위치가 화면 밖이었어요. 그쵸? 여기서 생성되는데 저희가 잡은 영역이 여기니까 NME는 생성되자마자 파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얘가 계속 바깥으로 일직선으로 움직이면은 그 범위를 조금 늘려도 사실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이 Y축에 XY축을 좀 널널하게 잡아서 그 본연의 그 오브젝트 크기가 있으니까 한 3? 잡아주죠. 충분할 것 같은데? 아니지, 여기서 잡으면 안 되지. 3보다 클 때. 일단 이거 완성시키고, 뭐냐. 페이지 데이터를 조절할게요. 게임 오브젝트. 소문자로 사용하실 땐 본인 자신이다. 알아주시고. 스테이지 데이터를 조금 늘려줍시다. 아니지, 늘려봤죠. 어차피 저 친구는 바깥에 있는데, 늘려서 한8 정도로 늘린 다음에, 이 뭐냐. 에너미 스포너, Y축을 조금 마이너스 1로 잡으면 될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여기가 5잖아요? 8만큼 좀 여유를 준 다음에, 에너미가 여기 안에 생성되게끔 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투사체가 어차피 끝까지 날아가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8에서 파괴되든, 뭐, 5에서 파괴되든, 조금, 뭐, 오래 생존하는 시간이 길다는 것 뿐이지, 벽 파괴되는 거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좀 잡아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자. 셀프, 디스트로이 안에 스테이지 데이터 넣어주시고요. 스크립트 안에도 들어갑니다. 스테이지 안에 데이터 들어주시고. 제가 파괴하고 싶은 물체. 잡아서 나는 반도 얘는 사실 필요가 없긴 한데 그래도 넣어줄게요. 상관없으니까. 아니지, 에너미 전부 다 넣어. 스크립트 셀프 디스트로이 하면은 실행을 해볼게요. 이걸 좀 넓게 잡으면은 없어지죠. 8에 닿았을 때 사라집니다. 아래에 있는 건 바로 파괴가 되고, 플레이어도 위치를 제한을 잡아줘야 되는데 생각하니까 나가면 안 사라지네. 플레이어 위치 잡아줄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까먹었네. 플레이어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저희가 X축이 있는데 X축을 좀 잡아줄게요. 이렇게 들어가고 SF. 스테이지 데이터가 들어가고 선언을 해줬나요 저희가? 안 해줬네. 여기는 안 들어갔어요. 스테이지 데이터 그리고 스테이지 데이터 X값보다 미니멈 X값보다 작고. 아 잠깐만, 제일 처음 변수는 자체 본인 자체여야 되죠. 근데 그 본인 자체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반환하는 것.
이거는 범위를 잡아주는 거. 잡아주시고. 와인드. 똑같이. 잡아주시고. 쓱 긁어봐서. 와인. XY가 8이라고 했잖아요. 3으로 잡으면은 그 화면 안에 범위 안에 들어와요. 네. 화면은 XY 값은 이값 이상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저희는 이 친구를 넣어줘야 돼요. 스테이지 데이터를 넣어주시고. 그러면은 플레이어가 밖으로 못 나오겠죠? 나가네? 왜 그러지? 하는 것이야. 뭔가. X를 잡아줘도 어차피 1을 계속 더 하니까 안 되는 건가? 엑스 값이 계속 커져. 하지만 엑스 값이 커져도 잡아주는 거지 않니? XX. Y 값을 반환. 이건 다음 영상에서 한번 보고 할게요. 뭔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한번 끊고 다시 올게요. 한 시간 이내로. 끊고 다음에는 이제 메테오 생성시키고 플레이어 위치 잡아주고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